사랑이 이런 건가요? 만나기 이처럼 힘들게 해요. 싫으면 그냥 말 없이 내 곁을 떠나면 되지. 그왜 나가 15년 만에 나온 이 사랑의 바보, 작년에 나온 노래거든요. 네, 그것도 작년도 아마 거의 연말쯤에 나왔을 거예요. 이게 올 노래라고 보셔야 돼요. 2020년도 노래 신곡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노래가요, 150 템포를 가지고 있어요. 아싸! 아주 신나게 나이트 클럽에서 신나죠? 145 템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바보는 조금 더 빠른 150 템포를 가지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우연히 씨의 노래 역시 키가 높아요. 그래서 같은 여자라도 한 키를 낮추기 위해서 두 번 내려주시면 좋습니다. 저는 C샵 마이너로 부르고 있어요. 신곡 같은 경우에는요, 간혹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거 키는 어떤 키로 하고 있나요? 저거 맞는 것 같은데요. 음정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키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. 그래서 오리지널 키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죠. 보통
그런데 그 오리지널 키가 쉬, 오리지널 키는요, 2플랫마이너요. 2플랫마이너. 여자 키는, 여자 키하고 원 오리지널 키는 2플랫마이너 똑같네요. 근데 여기서 저는 두 번 내립니다. 그러면 쉬샵 마이너로 갈 겁니다. 좀 빠른 노래니까요. 리듬을 타주셔야 돼요. 보세요. 자,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는지 보세요. 우리 400m, 아니, 800m 릴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반바퀴씩 도는데, 가만히 있다가 바턴을 쥐어주고 달리는 사람이 빨리 갈 수 있겠어요? 아니면 오는 거를 같이 느끼면서 달리다가 잡고 가는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있겠어요? 같이 느끼면서. 그겁니다. 전주부터 리듬을 타주셔야만 노래를 빨리 차고 갈 수가 있어요.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면 큰일 나요. 아시겠죠? 자빠져버려요. 그래서 사랑이. 자, 이 노래는요, 작사 작곡이 서른도시예요. 서른도시의 고향이 어딜까요? 부산이에요, 부산. 그래서 보통 살살 쌀발음을 잘 못해요. 보통 경상도 분들이. 그래서 요거에 좀 액센트를 사사하면 안 되니까 그냥 쌀쌀쌀쌀쌀쌀랑이 요렇게 작사 작곡. 우리 그 서른도 씨가 우연이라는 노래도 작사 작곡해서 줬거든요. 역시나 15년 만에 우리 우연이에게 다시 우연이와 같은 국민가요를 한 번 더 꿈을 꾸고. 왜냐면요, 이 흐름이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유행했던 노래는 10년 조금 넘으면요 다시 그리워져요. 그래서 지금쯤 이 노래가 이렇게 나와준 거는 아마 우연이 씨에게는 아주 절호의 또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잘 공부하시면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원래 이래야 되지만 우리 가수를 보면 여기다가 액센트를 줬더라고요. 싸 발음으로 사랑이. 이왕이고 가수 모방하면 좋지 않나요? 시작! 사랑이 사랑이. 자, 이자도 이렇게 이음줄이죠. 그럴 때는 이로 끝나면 안 돼요. 이, 빨로 이이. 뒷글자에 액센트를 줘요. 사랑이. 보세요. 사랑이가 아니라 사랑이. 이히. 비듬에다가 액센트. 사랑이. 사랑이. 두 번 반복되죠. 이런 건가요? 까요? 까요? 가 발음을 까로 해주셔야 좀 액센트를 주면서 요자가 가볍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이런 건가요? 떨어지기가 어려워. 이런 건가요? 까요? 왜 나를 반복이죠? 이토록 뭐가 들어갔어요? 시코페이션. 이토록 쉬었다가 힘.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미리 당겨주셔야 돼요. 자, 이럴 때는 이토록 자를 빨리 끊어줘야 돼요. 그래서 왜 나를 이토록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하세요.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해요. 에요. 올라가죠. 실은. 자, 실은 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쉼표가 있어요. 그래서 흐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보세요. 싫어지 말고 이렇게 흘림의 소리. 싫으면 그냥 말없이 내 곁을 떠나면 되지. 면 말면. 이렇게 손 저희 몸을 보세요. 이렇게 이불을 웨이브 파도를 같이 타주세요. 저하고 파도를 같이 한다면 오는 파도 물을 꿀꺽 마시게 돼요. 싫으면 그냥 말없이 내 곁을 떠나면 되지. 왜 날 아프게 해요. 요요요 시코페이션 좀 해주세요. 왜 끊어. 왜 끊어. 날 아프게 해요. 잘했어요. 자, 다음. 이렇게 신나게 가다가 쉬어가는 소절이 반드시 있습니다. 여기는 중간 부분에 편하게 쉬어가는 소절이에요. 쉬라고 해서 입 다물고 그냥 있으시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좀 넣고 좀 이렇게 슬로우 템포처럼 음을 길게 이어가는 것이에요. 쿵. 당신을 만난 후로 나는 없었어. 감정 잡고 그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. 하죠. 자, 요것도 시코페이션. 네. 너무 깊이 빠져 버려. 하나도 빠져들지가 않네. 그러죠. 그래서 미리 당겼습니다. 그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 버렸어.
자, 싱코페이션 바로 앞에 음은 그 음을 길게 가지고 가면 안 돼요. 아주 짧게 끊어줘야 빨리 차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. 자, 노래는 마무리에 포인트가 있어요. 아무리 헤어나려고. 자, 여기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지요. 뭐가 들어갔어요? 숨을 들여마시면서 꿀꺽 쉬면 안 되고요. 뱉어야 돼요. 이렇게 45도 각도로 뱉어주세요. 시작. 아무리 헤어나려고. 자, 려고 하기 위해서는 앞에 낮자를 끊어주세요. 아무리 헤어나려고. 아무리 헤어나려고. 낮자는 끊어주세요. 노력해도 소용없었어. 가장 긴 박자, 여덟 박자를 쭉 늘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도 단기음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. 노력해도 소용 그 부분. 노력해도, 도자를 빨리 끊어줘. 노력해도 소용없었어. 자, 가장 클라이머스 지금부터 시작돼요. 그놈의 정이 무언지. 자, 시작. 그놈의 정이 무언지. 무언. 그놈의 정이 무언지. 도대체 지울 수 없는 난. 여기도 싱코페이션 미리 앞에서 끌어당겨. 자, 이렇게 싱코페이션이 있을 때는 앞에로 대자음을 빨리 끊어라. 어때요? 앞에 충분히 한 박자가 있지만 그 한 박자를 가면 뒤에 싱코페이션이 숨어버려요. 그래서 끌어줘야 돼요. 살리기 위해서. 이래야죠. 나는 모르겠죠? 나는 자, 끌어주세요. 시작. 나는 사랑해. 바보. 좋습니다. 막 드릴게요. 박수. 하시고 하나 둘 시작. 사랑이 이런 건가요?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해요? 싫으면 그냥 말 없이 내 곁에 떠나보지. 왜 날 아프게 해요? 당신을 만나고 있었어. 감정 잡으시고. 이 사랑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. 아무리 헤어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었어. 그놈의 정일 뭐지 도대체 지울 수 없니? 나는 사랑해 바보. 리듬 살려갑니다. 처음부터 준비 네 박자 갈게요. 하나 둘 시작. 사랑이 이런 건가요?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해요? 싫으면 그냥 말 없이 내 곁을 떠나는 거지. 왜 날 아프게 해요? 만나고 나를 앞서서 한정 잡고. 이 사랑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. 아무리 헤어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었어. 그놈의 정이 뭔지 도대체
지울 수 없는 나를 사랑한 게 바보. 그놈의 장이 우아기 도대체 지울 수 없는 나를 사랑한 게 바보.